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1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웬 수상한 캡슐이 가득가득한 장소. 보기만 해도 기괴한 인간들이 캡슐에서 나옵니다. 무섭다 무서워. 이 기괴한 인간들의 정체는 자가바타 남작에 큰 돈을 들여 코리 박사에게서 만들어낸 바이오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남작의 목적은 바이오 전사들로 미스터 사탄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미스터 사탄을 찾아온 인조인간 18호, 돈 받으러 찾아온 건데 가족들까지 동반해온 18호, 돈 받으면 맛있는 거 사주냐는 소녀천의 질문에 배가 터질 때까지 사주겠다는 크리링, 알고 보니 가족으로 활동하는 삥뜯기였습니다. 거짓말이면 크리링 아저씨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리겠다는 인성킹 트랭크스, 지구인 탑3 실력자이지만 초사이언 꼬맹이들에게 쫄아버리는 슬픈 크리링입니다. 이때 미스터 사탄의 집에 찾아온 아까의 남작의 비서 맨맨. 사실 18호가 사탄에게 돈을 받으러 온 이유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미스터 사탄에게 우승을 양보했고 그 대가로 상금을 받기로 한 정당한 돈이었습니다. 이때 맨맨이 사탄의 방에 침입하여 도전장을 건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오줌이나 싸던 겁쟁이 사탄이라는 말과 함께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 사탄. 사실 자가바타 남작과 미스터 사탄은 옛날 라이벌 사이였으며 미스터 사탄 때문에 자가바타 남작은 무술가의 꿈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도전장을 받아줘야 오줌 쌌다는 걸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사탄의 사기꾼 기지를 알아본 18호는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에 이미 트렁크에 몰래 자리 차지한 오천크스까지.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도착합니다. 바이오 전사들이 웨이트 훈련을 하고 있는 기괴한 현장. 그리고 이들을 초대한 남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미인인 18호. 누구냐는 질문에 사탄은 18호를 자신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제자라는 말에 빡친 18호. 한편 오천크스는 몰래 염탐을 하는데 강아지에게도 바이오 무슨 짓을 했나 봅니다. 파워즈산 출신답게 능숙하게 다루는 소녀천. 한편 안에는 사탄을 위해 마련된 배틀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장 옆에는 전편인 브로리 편에 등장하였던 사기꾼 주술사가 뜬금포로 나타나고 그 주술사를 알아보는 오천크스.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 바이오 전사들의 실력에 18호는 돈을 더 주면 자기가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몰래 따라온 오천크스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꼬맹이들의 실력을 알고 있는 주술사는 기겁을 해버립니다. 바이오 전사들을 가볍게 제압하는 18호와 오천크스. 열받은 남작은 비밀 장소를 공개하는데 그곳엔 아직도 많은 바이오 전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잼민이들은 잼민이답게 모든 게 그냥 신기한 상황. 하지만 이곳엔 사이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캡슐에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전설의 초사이여인 브로리. 죽은 줄 알았던 브로리가 나타나 눈물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브로리는 진짜 브로리는 아니고 나타대 마을에서 점술사가 우주선 안에 있던 브로리의 혈액을 얻어 바이오의 기술로 부활시킨 가짜 브로리였습니다. 오천크스는 에네르기파로 브로리가 깨어나기 전에 없애려고 하지만 이미 캡슐에서 깨어나버린 바이오 브로리. 하지만 바이오 브로리가 있던 캡슐엔 바이오액이 넘쳐버리게 되고 급히 방어벽을 세워보지만 바이오액과 번복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전설의 초사이언인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참담한 모습. 참고로 바이오액은 저렇게나 위험한 액체입니다. 18호가 나서보지만 전설의 초사이언인의 혈액을 사용한 바이오 전사라 그런지 다른 바이오 전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맷집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18호를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바이오 브로리. 이제는 사이여인 꼬마들이 나설 차례. 하지만 18호도 감당 못하는 녀석을 이기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느려서 다 보인다며 여유 부려보는 잼민이들. 18호도 다시 나서보지만 역시 괴물일군. 슬로반의 위기엔 피콜로가 있었듯이 18호의 위기엔 크리링이 있습니다. 大丈夫か? お前のことが気になってな. 自分の女房くらい亭主が助けてやらないとな. 한편 꼬맹이들은 드디어 유효타다운 유효타를 성공시킵니다. 합동 에너지파까지 장려. 일발이는 닿기만 해도 사망인 바이오에게 빠지기 직전인 미스터 사탄을 구하러 가는 소녀차 때문에 눈앞에서 승리를 놓치는 꼬마들. 구하러 가려고 했지만 사탄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트랭크스마저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힘내보는 오천이지만 바이오 브로리는 아직도 풀파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소노천마저 리타이어. 이때 크리링이 기원참을 날려보지만 목이 잘려도 바로 회복돼버리는 놀라운 바이오 기술 모두가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트랭크스는 바이오 액으로 바이오 브로리를 담글 계획을 생각해내고 바이오 브로리를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괴로워하는 바이오 브로리. 그렇게 바이오 액과 함께 같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녹아버리나 싶더니 바이오핵과 합쳐져 더 거대해져 버린 바이오브루리 는 페이크고 죽기 직전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바이오브루리를 쓰러뜨린 전사들. 문제는 흘러넘치는 바이오핵 때문에 섬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해졌고 전사들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바쁩니다. 브로리의 계속 기가 증가하는 세포를 바이오핵이 흡수해버려서 바이오핵 자체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이대로 가면 지구 전체를 덮을 거라는 코리 박사. 다행히 바이오핵의 약점은 바로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이오핵으로 뒤덮여버린 섬에 크리빈과 소모처 크랭크스는 에네르기파를 사용하여 바닷물로 섬을 덮어버립니다. 다행히 바닷물로 인해 정화된 바이오핵들. 그렇게 다시 평화가 오는 줄 알았으나 바닷속에서 살아남아 다시 등장한 바이오브로리. 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정말 최후의 발악이었고 바닷물로 인해 굳어버리고 맙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마무리하는 온천캐스. 세계진 피언이지만 수영을 못하는 미스터 사탄. 18호는 건져 올려주는 대신 무술대회 상금, 바이오전사들과 싸운 대가 등등 합쳐서 1억 제니를 제시하는 장사치입니다. 엄청난 거액 제시에 결국 개헤엄으로 돌아가는 미스터 사탄. 한편 진짜 브로리는 지옥에서 매일 날뛰고 있었으며 브로리가 날뛸 때마다 말리러 가는 건 손오공과 파이크한이었습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배부터 채우자며 스파게티 비파는 손오공을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1편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12편에서 만나요.